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식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부터 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인터배터리 2024 미래를 여는 신기술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고요. 인터배터리 2024 행사가 이제 성황리에 마쳤고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도 갔다 왔었고 올해도 갔다 왔는데 작년에도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진짜 사람이 많아갖고 뭐 한 13만 명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네. 예, 어마어마하게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고 지금 나오네요. 진짜 뭐 발 디딜 틈 없이 진짜 엄청 많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나왔는데 특히 이제 세 가지 신기술에 대해서 말씀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세 가지 신기술. 첫 번째는 이제 46XX 원통형 배터리, 두 번째는 파우치형 셀투팩, 세 번째는 이제 단결정 양극재와 이제 건식 공정으로 연결되는 이제 요 세 가지가 인터배터리 2024에서 이제 선보인 새로운 이제 신기술이고 이게 이제 한국의 그 K배터리의 이제 미래를 앞으로 이끌어갈 이제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첫 번째로 46XX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알아봤었죠. 예, 예. 많이 네. 말씀드렸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좀 이론적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제조 공정 이제 바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예, 요거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배터리가 요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통형하고 파우치형을 만드는데 요 앞에 공정을 보시면은 믹싱, 코팅, 롤 프레싱, 슬리팅 앤 그 노칭 공정까지가 이제 이게 전극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제일 기술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이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공정까지는 이제 그 원통형이나 이제 파우치형 두 개 다 동일한데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공정, 조립 공정을 보시면 원통형 공정하고 파우치형 공정이 좀 달라집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원통형 공정인데 보시듯이 이 감아서 이제 캔을 씌우는 아주 이제 단순하게 돼 있어요, 공정이.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파우치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 일일이 다 접어서 쌓아서 접어서 그다음에 이제 압축해서 이제 만드는 이런 이제 공정으로 가기 때문에 공정 과정이 이제 파우치형이 원통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활성화, 에이징, 디게싱, 품질 검사,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이제 배터리가 완성이 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요거 뭐 좀 말씀 옛날에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배터리 폼팩터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나오고요. 맨 먼저 있었던 게 원통형, 그다음에 각형이 생겼고 그 이후에 파우치형으로 넘어갔는데. 원통형의 경우에 이게 원통형에서 이제 각형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결국은 저 캔 개수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제 단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테슬라 모델 3의 경우에 원통형 2170 배터리가 4300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비효율성,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좀 키운 형태가 각형. 저게 이제 삼성 SDI에서 만들어서 BMW에 들어가는 게 한 700개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캔을 아예 이제 빼버리고 훨씬 저기 이 유연성이 있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게 파우치형인데 그래서 파우치형이 좀 가장 이상적인 형태, 전기차용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사이즈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1865, 가운데가 2170, 오른쪽이 4680인데 보시듯이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예. 그러니까 2170이 4300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4680은 대략 한 800개 정도만 넣으면 이제 다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통형의 단점을 이제 크게 2170 원통형이 이제 개수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을 4680은 이제 극복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집에서 많이 쓰시는 이제 건전지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AA 사이즈가 1550이고요. AAA 사이즈가 1145입니다. 그러니까 예. 2170이면은 1550보다 조금 더 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4680은 엄청나게 큰 거죠. 네. 예, 예. 다음 넘기시면
그래서 이제 46XX가 대두되면서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각형이 사라지고 그 각형의 자리를 46XX 원통형이 대체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6XX 원통형은 캔 개수가 600개로 감소되기 때문에 원통형 대비 각형이 캔 개수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상실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두 번째로 같은 캔 개수일 때 각형 대비 원통형이 생산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공정상의 원통형이 이제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생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이제 제조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46XX 원통형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금양, 삼성 SDI가 지금 3파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장비가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강소 기업인 코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 회사가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와인더 장비가 있어요. 그 감아주는 권칙이라고 저희 업계에서는 얘기하는데 이제 그 극판을 감아서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장비가 가장 좀 핵심 장비인데 그 핵심 장비를 이제 한국에서만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6XX 원통형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3사가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좀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LG 엔솔에서 제가 자료 갖고 온 건데 보시듯이 이제 파우치형은 싸고 가볍고 부피가 적다 하는 이제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자료고요.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파우치형을 만들 때 요런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스택 앤드 폴디드 셀이라고 해서 이제 스택이 차곡차곡 쌓아서 그다음에 이제 접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쌓고 접고 그다음에 밀봉하고 이제 그다음에 전해액을 주입해서 이제 가스를 빼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파우치형이 좋긴 한데 이제 공정은 좀 복잡하다 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다음 한번 넘겨 주시면 그래서 이제 SNE 리서치에서도 지금 이제 각형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그 자리를 파우치형 원통형이 이제 대체하는 형태로 이제 보고 있는데 훨씬 저 속도가 제 업계에서는 더 많이 빨라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정수는 건전지도 예. 각형이 원래 예전에 있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아, 비슷한 상황이군요. 예, 예, 예. 원통형이 이제 같은 용량이면 훨씬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거고요. 예. 그 이제 이게 어떤 장점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제 그 시장의 변화가 생기냐면 대한민국 그 배터리 4사의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파우치형 원통형을 하고 있고요. SK온은 파우치형을 하고 있고 이제 각형을 시범적으로 조금 생산하고 있는 정도고 삼성 SDI가 원통형 각형, 금양이 원통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비중이 높아질 파우치형이나 원통형을 그 K 배터리 이제 4사는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CAT나 BRD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각형 배터리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형이 사라지고 파우치형 원통형이 대세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 배터리 업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그 지위를 많은 부분 상실하게 된다는 거하고 동일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선대인 TV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현장 탐방 이후에 이제 정리된 내용을 쭉 적어주셨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제조 원가는 낮으나 동그랗게 생겨서 생기는 불용 공간으로 인해서 고출력이 필요한 전기차에는 부적합하다고 인식되었으나 4680 배터리의 등장으로 단점이 개선되고 장점은 부각되어 주목되고 있다. 여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때문에 불용 공간이 많이 생기고 이런 단점 때문에 파우치가 많이 쓰이게 됐었는데 4680 배터리가 생기면서 그 기존 원통형 배터리의 단점이 많이 이제 해소됐다는 그런 얘기고요. 4680 원통형 배터리는 기존 2170 대비 에너지 밀도는 5배라고 되는데 에너지 밀도는 잘못된 거고요. 에너지 밀도가 아니고 에너지 용량입니다. 캔 개수 하나에 들어간 에너지 용량이 5배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출력은 6배가 개선돼서 전기차 주행거리를 최대 20% 늘리고 가격은 56% 절감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된다. 예.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각형 및 파우치형 대비해서 공정 횟수가 적고 기존 2170 대비 대형화되어 탑재되는 셀의 개수가 줄어서 저렴한 생산이 가능한다.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원리를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맞춤 제작에 가까운 각형과 파우치형 대비해서 표준화에 용이해서 OEM 입장에서는 한 업체에 얽매이지 않는 수급이 가능하고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다양한 고객사 확보로 단독 공장 건설을 하여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원통형이 상당히 좋은 이유가 이제 OEM 업체 입장,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밴드를 나눠줄 수 있어서 4680 만약 예를 들어서 삼성, 금양 이렇게 있으면 그 양적 거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말 잘 듣는 쪽, 이제 원가를 좀 싸게 해주, 단가를 좀 싸게 해주는 쪽한테 물량을 좀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조절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매력적이고 반면에 이제 또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4680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다가 테슬라 차가 요새 좀 잘 안 팔려갖고 그러면은 그거를 돌려서 이제 현대차 쪽으로 네. 또 팔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탭 웰딩 공정이 까다로운 공정이며 특히 응극 탭을 용접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 관련돼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 회사 업체 장비 회사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둥근 외관으로 내부 열을 고르게 방출해서 금속캔을 외장재로 사용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고 전해액이 누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OEM의 80% 이상이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27% 성장률로 타 폼팩터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468 원통형은 21%의 비중까지도 기대된다. 원통형 배터리는 표준화된 폼팩터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전기 바이크, 전동 스쿠터와 같은 이 경전기 이동 수단에서 주요 폼팩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것도 요새 많이 이제 그 다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468 원통형 배터리가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리비안 R2 4695 원통형 배터리 셀 탑재 금량 입지 커진화에서 이게 이제 그 리비안이라고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 저기서 이제 그 R1T R1S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래 뭐 화물차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픽업 트럭 만드는 네. 예, 픽업 트럭 전기차 만드는 회사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신 모델을 요번에 R2라고 내놨는데 저게 네. 이제 보이는 저게 바로 승용차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게 이제 아마 픽업 트럭인 것 같습니다. 픽업 네. 트럭이나 아마 SUV 형태일 텐데 저게 이제 그 새롭게 저 신차 소개한 이제 그런 전시장인데 저 뒤에 보시면 4695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저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695 배터리 금량하고 이제 삼성 SDI가 이번에 이제 4695 배터리를 인터배터리 2024에 전시 출품을 했는데 바로 그 배터리가 저 새롭게 나오는 R&T 저 차량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금량 관계자는 이제 블로터와 만나서 지난해 연말 리비안 측과 접촉해 본 적이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4695 배터리 셀에 리비안 적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아직까지 리비안이 금량의 파트너사가 아닌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같이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봐서는 이제 이 리비안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R2 모델에 금량의 4695하고 삼성 SDI의 4695가 이제 같이 더블 밴더 형태로 들어가게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원래 현재 이제 리비안이 그 R1S나 R1T에서 쓰고 있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는 삼성 SDI의 이제 2인칭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리비안 R2는 2026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인데, 주행거리가 이제 최소 300마일, 약 482km 이상이 되고, 제로백이라고 하는 이제 시속 0부터 100km까지 도달되는 속도가 3초밖에 안 된다. 아주 이제 성능이 좋은 거고 현재 예약 중인 R2의 판매 가격이 최소 4만 5천 달러, 한 대략 한 6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장점 있는 게 지금 R1T나 R1S 같은 경우가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170에서 4680 배터리, 4695 배터리로 이제 배터리를 바꾸면서 가격을 다운 가격을 예, 2천만 원 정도 지금 네. 다운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695라는 게 배터리 가격을 이제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 지금 전기차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이 배터리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게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런 이유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예.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하고 나중에 팔 때는 가격이 조금 또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봐야 알긴 하겠지만 일단 그렇고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
대략 R2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예약이 한 8만 대, 한 9만 대 정도 벌써 이제 예약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예약을 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주 이제 인기가 좋은 거죠.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두 번째는 이제 인터배터리 2024 미래를 여는 신기술 두 번째로 파우치형 셀투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셀 모듈 팩이라고 셀이라는 거는 이제 배터리 하나 한 개. 한 개 한 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각형 배터리입니다. 각형 배터리 네 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게 모듈이고요. 요 왼쪽에 있는 저 모듈은 셀들을 모아 놓고 그다음에 전류 전압 등 정보를 이제 센싱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셀에서 모듈로 갔다가 모듈을 다시 여러 개를 이제 엮어서 팩을 만들어서 제어 및 냉각 기능 등을 추가해서 배터리 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이런 셀 모듈 팩의 형태로 가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중간 단계는 이제 모듈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셀에서 팩으로 가는 게 바로 셀 투 팩입니다. 예. 예. 근데 저 셀 투 팩 같은 경우에 아까 보시듯이 이제 이게 중간에 모듈이 있는 이유가 그 셀을 좀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우치형에 비해 갖고 파우치형은 이제 비닐봉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약해요. 일단 구조적으로. 그런데 각형이나 이제 온통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단단한 캔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모듈 단계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온통형이나 각형 같은 경우가 셀투팩이 용이한 거거든요. 반면에 네. 파우치형은 어려운 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예.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이 파손 상황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렇죠. 찢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비닐을 아주 단단하게 네. 외부의 충격에도 서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비닐이 단단해봤자 비닐 아닐까요? 그러니까 특수 비닐인 거죠. 네. 예. 그거를 지금 이제 그, 율촌화학이라는 데서 지금 네. 인지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기술력이 거기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원통형이나 각형 셀투팩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아주 어려운 파우치형 셀투팩이 지금 이제 신기술로 LG 쪽에서 이번에 이제 전시를 한 거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블로터에서 마찬가지로 나온 기사인데, 요게 지금 나오는 요게 이제 그 기존에 하고 있던 이제 2023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제 그 전시됐던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겁니다. 저게 네. 이제 바로 셀투팩의 이제 원형 같은 중국이 자랑하는 셀투팩 할 때 이제 바로 조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 블레이드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각형 배터리를 이제 세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서 마치 칼날 같이 했다고 해서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게 이제 요번에 인터배터리 2024에서 이제 전시된 삼성 SDI의 셀투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각형으로 셀투팩을 이제 구현한 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요번에 이제 그 전시된 LG 엔솔에서 개발한 이제 파우치형을 갖고 셀투팩을 만든 겁니다. 예. 저거는 이제 실제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저거는 모형이에요. 목겁이라고 해서 이제 모형 형태로 저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저게 이제 최종 완성돼서 이제 나오게 되면 각형이나 원통형이 파우치형에 비해 갖고 부피나 무게상에 이제 이 뭐랄까 핸디캡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 셀투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약간 좀 이제 뭐랄까 좀 줄이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 장점마저 이제 파우치형 셀투팩 기술을 활용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가져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우위가 있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이제 단결정하고 이제 건식 공정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이복현 금감위원장 만난 건 어땠습니까? 예. 열심히 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